One, two, three, let's go!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나온 신상품인 에뛰드 하우스의 뭐 뮬리 로맨스, 그리고 헤라 센슈얼 파우더 매트, 아니면 3C의 블러링 리퀴드립,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이번 나온 신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메이크업 보러 가보실까요? 시작! 우선 렌즈부터 착용을 해줄 건데요. 렌즈는 데일리스 토탈 원 원데이 투명 렌즈를 껴줄 거예요. 이제 렌즈를 안 끼면은 앞에 초점이 맞고 있는지 안 맞고 있는지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끼고 촬영을 해줄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킨케어를 할 건데 가장 먼저 오늘은 이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에센스 토너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가장 먼저 이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가지고 한번 깔끔하게 닦아내도록 할게요. 이게 이름이 에센스 토너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보습력이 엄청 높아요. 되게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닦는 용도로 써도 다른 그냥 일반 토너나 스킨으로 이렇게 닦았을 때보다 확실히 피부가 더 뭔가 좀 안정되고 첫 단계부터 이렇게 수분을 확 끌어올려주는 느낌이 든다고나 할까요? 근데 진짜 이거는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이게 에센스라는 단어와 토너라는 단어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재다능한 토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보습력을 올려주는데 보습력을 한 번 쓰는 걸로 굉장히 높여주고 그 다음에 진정도 굉장히 잘 되고요. 그리고 장벽 강화에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진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메이크프렘 브랜드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이프미 릴리프 라인을 가을이 나으러 갈 때 조리원에도 챙겨갔었잖아요. 근데 이 원래 그 메이크프렘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클린 뷰티라는 거를 되게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인공향료 같은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산성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손에 한번 덜어가지고요. 흡수를 시켜줍니다. 이게 흡수력도 굉장히 좋아요. 다른 에센스보다 뭔가 흡수력도 토너스럽게 되게 좋다고 해야 되나? 흡수력은 에센스보다는 토너 쪽에 가깝고 보습력은 토너보다는 에센스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에요. 아, 지금 막 일어났더니 목소리가 완전 잠겨가지고 그죠? 그 다음은 이 아비브의 햄프시드 에센스. 저는 요즘에 날씨도 너무 꿉꿉하고 그래가지고 여기까지만 스킨케어하고 선크림 바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이 에스쁘아 워터스플래쉬 선크림 프레쉬를 이렇게 수분크림 없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크림 자체도 되게 촉촉한 선크림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수분크림 겸 발라주고 있어요.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요즘에 이 두 개 크림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A 크림이랑 이거는 셀리맥스의 더 리얼 노니 에너지 리페어 크림인데 셀리맥스 노니 크림은 아직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이거 닥터 디퍼런트는 원래 최근에 너무너무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써봤는데 핫한 이유를 알 것 같아. 저는 레티놀 성분이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제 피부 상태 되게 괜찮지 않아요, 요즘에? 이거 두 개 테스트해보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확 좋아졌어요. 이렇게 스킨케어를 오늘 해줬고요. 베이스는 오늘 이 어반디케이의 올나이터 페이스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거 예전에 제가 테스트해봤는데 꽤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피부를 되게 매트하게 만들어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늘 되게 촉촉한 파운데이션을 쓸 거여가지고 기본기를 이런 매트해지는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서 깔아줄게요. 이게 발림성은 되게 뻑뻑한데 뭔가 결이 확 정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의 베이스는 이 헤라의 글로우 레스팅 쿠션 25호를 사용을 해줄 거고요. 제가 이거를 리뷰할 때 23호로 리뷰를 했었는데 엄청 밝았거든요. 그래서 25호를 헤라에서 보내주신 걸로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니스프리의 스마트 블렌더로 사용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커버를 해주고요. 오늘 뭔가 일부러 그 기존에 쓰는 거 스킨케어보다 유분감이 좀 덜 없는 세럼이랑 막 이런 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헤라 쿠션 쓸 때보다는 유분감이 좀 덜한 것 같아. 제가 최근에 일부러 이 쿠션만 진짜 계속 써봤거든요. 근데 헤라 쿠션 리뷰할 때가 딱 지금의 촉촉함 정도? 지금의 광 정도였고 아까 제가 썼던 아비브 햄프시드 에센스 말고 스캔푸드의 뭐 흑석류 볼륨밍 세럼이나 뭐 이런 거 쓰면은 여기서 광이 더 완전 뿜뿜하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번에 쿠팡에서 막 이것저것 주문을 하다가 이 벤나이의 스틱 컨실러를 사봤는데 괜찮은 거예요.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코너 같은데. 이런. 가릴 때도 괜찮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코? 코너? 그리고 밖에서 수정용으로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거는 MP14호입니다. 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이게 스틱 컨실러 중에서도 되게 무른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쓰면은 되게 빨리 순식간에 끼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 라브르켓의 립밤 아몬드 코코넛이고요. 이거 좀 특이해가지고 갤러리아에서 한번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딱풀처럼 엄청 커요. 보이세요? 진짜 크죠? 그래서 이거 바르면은 자동으로 여기 끝에 입꼬리 부분도 발려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화장을 한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옆에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게 조금 무너질 수 있어서 그렇긴 한데 저는 괜찮았어요. 이제 파우더 여기를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살짝만 눌러줄게요. 그 다음은 이제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제가 요즘에 또 코 쉐딩에 빠져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줄 건데 중간 컬러를 섞어서 여기 코 밑에 넣어주고 여기까지 연결. 아 근데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 코 쉐딩을 한 번도 그 뭔가 나한테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를 만나고 나서 너무 코 쉐딩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최근에 코 쉐딩만 이렇게 빡 하고 다니고 있긴 한데 이제 연한 컬러로 여기 저는 원래는 여기를 이렇게 넣어줘야 된다면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해주는 편이거든요. 이런 코 쉐딩이 아주 빠졌어요, 요즘. 아, 이거는 몰피의 M506인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이거 직구한다고 한 달을 기다렸잖아요. 근데 값어치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 그 다음 여기서 가장 짙은 컬러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끝에만 프리사이슬리로 이 정도로 그려졌고요. 또 마스카라.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쉐딩. 이번에는 세 번째하고 두 번째를 섞어서 이번에 되게 쿨톤 쉐딩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갑은 솔직히 페리페라 같아. 쿨톤 쉐딩이 자칫 잘못하면은 되게 색이 뿌얘져 버릴 수 있는 쉐딩 컬러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되면은 너무 어두운 색이 제대로 안 잡히고 약간 흐리멍텅해져 버리는 효과를 줄 수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페리페라 거는 딱 어둡게 적당히 나와가지고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목구비를 정리해주는 김에 이번에 리얼테크닉스에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나왔더라고요.
되게 예쁘죠?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아 그냥 평범한 삼각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간 눌려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에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위에는 리퀴드 타입 쓰는 거고 밑에는 파우더 타입 쓰는 건데 저는 오늘 파우더 타입 쓰는 걸로. 파우더 타입은 되게 특이해요. 약간 벨벳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보이세요 여러분 차이가? 훨씬 더 깔끔해졌죠. 그 다음은 오늘은 에뛰드 하우스의 이 밀리 로맨스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이게 굉장히 톤 다운된 핑크핑크로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영상을 지금 네 번째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그렇게 계속 사용을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너무 핑크핑크해서 눈이 좀 부어 보일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우리가 사용했던 쉐딩 있잖아요. 이거를 한번 얇게 깔아주고 가는 것도 되게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이렇게 깔아줄게요. 그냥 한번 약간 톤을 죽여준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 이렇게 쉐딩을 깔고 색감을 넣어주니까 뭔가 쉐딩을 넣기 전에는 이 팔레트를 그대로 쓰면은 약간 20대 초반의 풋풋한 로맨스라면 지금은 약간 30대 초반의 그런 분위기 있고 좀 그런 로맨스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만 한 번 더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저는 쉐딩이랑 섞는 거 한 표예요. 너무 더 예쁜데? 그리고 덜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은 이 컬러. 이렇게 쓰면 딱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가장 짙은 컬러 오늘 펄을 올려야 돼 말아야 돼? 뭔가 갑자기 너무 너무 색감이 예뻐져가지고 펄을 올려야 될지 말지 고민되는데요. 그래도 뭔가 이 팔레트 리뷰가 궁금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펄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섞어서 펄도 되게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펄이구나. 그리고 제일 밝은 이 펄. 아 이게 조금 이렇게 꽈 하구나. 이 화이트 펄이 뭔가 더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뷰러를 해줄 건데 요즘에는 뷰러를 막 그렇게 힘줘가지고 하지 않고 살짝살짝만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게 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은 이 뮤드 마스카라. 요즘에 이거 꽤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샀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스카라는 속눈썹 뷰러 자체를 조금 뭉치게 해놓으면은 그게 그대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눈썹 뷰러만 잘해주고 마스카라를 해주면은 또 그것도 잘해준 대로 그대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뷰러를 좀 잘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마스카라예요. 아이라인은 에스쁘아 스테이 다크. 요즘에 한동안 그 잘 쓰던 네이처 리퍼블릭 말고 이걸로 되게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발림성이 너무 부드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 그라피토 있잖아요. 이걸로 눈꼬리만 좀 빼줄게요. 그 다음에 언더도 살짝 채워줄까요? 그리고 애교살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킬브로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그레이 브라운
블러셔는 여기 있는 컬러를 한번 써보려고 하는데요. 뭘 써야 될까? 가장 이첫 번째 컬러, 펄이 안 묻게 조심조심 해야 돼. 제가 요즘 블러셔를 살짝 위쪽에 하는 거에 꽂혔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속눈썹 끝에가 살짝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올려줘야 될것 같아요. 이 끝에만 내려갔어.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 이렇게 해줬고요.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아까 립밤을 좀 걷어내고 사용했던 퍼프로 한번 입술 색을 가볍게 죽여줄게요. 립 제품은 제가 최근에 나온 신상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3CE의 블러링 리퀴드 립이랑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 로지 스웨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개가 굉장히 요즘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사용을 해보니까 같은 듯 굉장히 다른 제품이었어요. 우선은 약간 둘다 매트를 겨냥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거는 립무스 타입의 발색 100% 그리고 정말 그 두께감이 확 느껴지면서 블러링 효과가 있는 그런 립이고 이 헤라의 센슈얼 파우더 매트는 되게 틴트를 섞어놓은 것처럼 맨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투명도도 살짝 있고 그리고 촉촉함도 살짝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매트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확 두꺼우면서도 커버되고 블러되는 그런 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먼저 이 누드 스캔 컬러를 발라볼게요. 얼마나 발색력이 좋냐면요. 보이세요? 이 제형 자체가 진짜 두꺼워요.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제품이어가지고. 탁색도 완전 다 가려주고요. 이 위에 이 로지 스웨이드를 올려주면은 여러분 정말 예쁘더라고요. 딱 올리면 모든 게 적당해져 그냥. 혹시 모르니까 로지 스웨이드 단독으로만 바른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색이 딥하긴 한데 이런 색이에요. 그죠? 조금 더 딥하죠? 이거를 먼저 올린 다음에 이걸 올려도 좋을 것 같아. 3CE를. 뭔가 이 브러쉬에 살짝만 묻혀가지고. 짠!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좀 깨끗한, 퓨어한 느낌을 내보려고 했는데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